묵도하심으로 오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위로부터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은혜로 말미암마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산상수운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 비전과 또 성경적인 기도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 이 가장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인 것인데요. 자, 바로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산상 주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가장 속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땅의 것에 맞춰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자꾸만 속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자꾸 어, 나는 부족하다 이 땅에서의 현실을 보면서 넘어지고 낙심해서 자꾸만 예틀로 돌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춘 인생이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적 물질관이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들여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할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는 지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소중한 것들, 즉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함을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해주셨습니다. 자, 내가 있을 때만 드리고 여유로울 때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아끼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드리지 않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즉시로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적 믿음 어, 물질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누리는 삶을 향해 도전하기 위해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한번 열심히 성경적으로 살아보자. 어,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가 잘 붙잡고 한번 나아가보자.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러한 나의 결단과 중심,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우리가 어, 여기에 집중하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본문 말씀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근본적인 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데 오늘 그 근본을 해결하는 중요한 비밀이 바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즉, 우리의 본질적인 이 근본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단을 쌓는 기도의 시간,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응답의 시간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무엇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나의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드리는 어, 기도를 드리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래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던 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의 은혜요. 최고의 은혜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를 언제부터 예비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의 은혜인 구원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일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은혜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또 하반절 8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어, 우리가 주신 그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요. 사실 우리의 상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한 사람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겁니다. 잘했기 때문에 주고. 못했기 때문에 안 주고 이러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거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즉 은혜를 주시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눈에 보이는 모습에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의 모습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최고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거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시간이며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최고의 찬송의 시간으로 인도 받으시고 또그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이 땅에 지으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삶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 즉, 이 세상의 것을 본받고,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여,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삶을 향해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일은요, 바로 죽어가는 불신 영혼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어, 믿어 구원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간다 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전도자의 삶을 향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도전하는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함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믿음의 도전을 하며 24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현장에서 무엇을 체험하게 될 것인가 하면요.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도전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중요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는 건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해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셨다. 즉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 무슨 일입니까? 뭐 구제, 봉사, 사랑, 나눔, 모든 것 남을 돕는 이런 모든 일. 그 중에서도 가장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을 넘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에베소서, 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또한 고린도 전서에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만큼 놀라운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연약을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복음 치유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 물질관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어, 보물을 하나,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즉시 사용하는 지혜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 은혜로 말미야마 라는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를 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 집중하며 영원구원에 쓰임받으며 날마다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확대되고 있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또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렘넌트 현장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신 성경적 물질관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즉시 사용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드렸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며 영원구원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한 렘넌트 예배 가운데 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렘넌트 예배 현장 예배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건에 정말로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안전한 예배로 또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를 부으시는 축복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 설락하여 주신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